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늘 구름이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 일전에 우리 선물 받았던 우리 흙동이나무 요 앵초들 오늘 분갈이 한번 해보려고요. 흙동이나물 좀 보실래요? 꽃이 얼마나 입장이 꽃잎이 반짝반짝 윤이 나요. 저희 집에 오자마자 이렇게 꽃을 활짝 피워주고 있습니다. 입장이 약간 짙은 흙자 들어갈 만하죠. 요 아이랑 그리고 요 아이는 심산 앵초라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가 진짜 바닥에 딱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물 주고 통풍 잘 되는데 창가에 뒀더니 이렇게 또 쑥 이렇게 입장도 올려주고 꽃도 세 개나 이렇게 예쁘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시즈 앵초 진짜 예쁘다고 여러분들이 다 얘기해 주신 정말 예뻐요. 너무 화사하고 사랑스럽고 잎보다 꽃이 너무 큰 요 시즈 앵초 그리고 가고소 앵초 꽃대는 달고 왔는데 꽃이 하나 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세요. 꽃이 동그랗게 이렇게 뽀얀 꽃을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게 피워줬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그냥 이 분에 포트 빨간 포트분 이 아이는 요 심산 앵초는 너무 더 작은 빨간 포트예요. 요 그 빨간 포트도 요 그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 제일 작은 사이즈에 있어가지고 이제 며칠 저희 집에 온 지 며칠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적응도 잘 됐을 것 같아서 오늘 또 오후에는 너무 또 바쁜 일이 있어서 제가 또 얼른 분갈이 해놓고 일보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흙은 또 제가 산흙이랑 계피가루, 뭐 계란껍데기,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펄라이트, 뭐 마사도 좀 섞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섞었습니다. 배수에 중점을 두고 만들었고요. 이 또 너무 영양이 또 부족하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유박 그름이 뜨문뜨문 하나 이렇게 한 줌 살짝 섞었으니까 군데군데 하나씩 섞였을 거예요. 근데 너무 또 영양에 치중할 수도 없고 너무 또 상토만 쓸 수도 없으니까 흙이 조금 다소 거칠다 싶을 거예요. 밭흙이나 뭐 저는 산흙을 퍼다 놓은 게 있어서 그걸 쓰고 있는데 섞어서 쓰고 있는데요. 그런 거 섞어서 쓰면 물마름도 조금 예방할 수 있고 이 아이들 제가 저는 상토만은 쓰지 않거든요. 이거 꽃 키울 때 조금 더디다 뭐 싶어도 그냥 밭흙이나 뭐 이런 거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여름에 힘들지 않게 모든 화초들이 정말 여름에 힘들어요. 사람도 힘들지만 화초들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배수 잘 되게 여러 가지 섞어서 쓰고요. 그리고 또 병충해에 강하라고 또 계피가루도 조금씩 섞어서 씁니다. 계피가루들은 다육이도 조금씩 섞어서 쓰고 다른 약을 제가 거의 안 하거든요. 베란다에서 키우면서. 그래서 계피가루 외에는 거의 제가 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진딧물이나 뭐 그런 병충해가 생기면 그냥 퐁퐁 한 방을 희석해서 그냥 몇 번 뿌려주면 그게 약인 구름이네 베란다입니다. 요 흙동이나물은 뭐 동이나물이라고 야생화가 있어요. 그 노랑매 꽃이 피는 아인데 이 흙동이나물도 뭐 계곡이나 이런 물가 쪽으로 사는 아이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통풍은 잘 되겠죠. 흙이 참 좋네요. 이 흙이 포실포실하고 좋아요. 마사도 섞여 있고 그래서 이게 흙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흙이 괜찮은데요. 이 농장에 배수에 아주 마사도 섞여 있고 상토만 섞이지 않아서 이 흙은 살짝만 털고 그냥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상토만 있고 떡진 흙이면 다 털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흙이 너무 포실하고 흙이 마음에 듭니다. 제 마음에 아주 배수도 잘 될 것 같고요. 괜찮네요. 요 아이는 제가 그냥 저희 집에 오면 분을 큰데 안 쓰고 전부 깔끔한데요. 밑에 배수층 깔았고요. 미리 제가 흙을 채워뒀습니다. 여기다가 사랑스럽습니다. 여기다가 흙을 채워주겠습니다. 꽃이 반딱반딱하네. 너무 예쁩니다. 길가에 저희 집이 있어서 조금 시끄러 오토바이 소리도 나고 공사하는 소리도 나고 그렇습니다. 너무 사랑스럽네요.
가장자리 쪽으로만 흙을 조금 밀어 넣어줬습니다. 덩그스름한 분들은 가장자리 쪽으로 흙을 그리고 제라늄들은 위에 마감마사토를 쓰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또 화초들은 또 여름에 여기 입장들이 여기 그 상토 성분하고 접하면 아무래도 물음이 올 수 있고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깔끔하게 마사토로 이렇게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흠뻑 주겠습니다. 여기는 흙동이 나물입니다. 입장이 조금 짙은 색깔이라 약간 밝은 화분으로 바꿨습니다. 예쁘죠? 그리고 이 심산냉초는 어떨까요? 심산냉초는 흙이 어떨까요? 제가 물을 듬뿍 더 줘놔서 어야야야 흙을 와 뿌리가 엄청나네요. 얼굴은 이제 막 올라와서 얼굴은 아직 작지만 흙이 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흙을 조금 털어내고 이 흙도 역시 앵초들 흙이 좋네요. 여기 환경에 잘 맞게 역시 전문가들답게 흙을 좀 털고 뿌리가 많이 찼다는 것은 이 화분에 오래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흙을 조금 많이 털어주고 가겠습니다. 예, 뭉친 밑에 뭉친 흙도 좀 털어주고요. 꽃이 달렸는데 좀 미안하기도 한데 그래도 화분 가지 할 때 흙을 최대한 바꿔주고 흙이 이거 뿌리 좀 보세요. 굉장히 얼굴에 비해서 뿌리가 길고 성장을 많이 했잖아요. 이만큼 여기에 살았다는 증거 아닐까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흙이 다 털었습니다. 흙이 좋아요. 여기 흙도 좋은데 오래 산 만큼 영양도 많이 사라졌겠죠. 배수층 깔아줬고요. 똑같이 여기다가 신랑이 오늘 금지다 눈을 쓱 열어보고 요즘은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아요. 이게 영상 촬영하는 거 아니까 실방처럼 막 목소리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쓱 열어보고 이거 하니까 그냥 가네요. 저 해줄 거 다 해줬습니다. 밥도 차려주고 커피도 과일도 깎아주고 그냥 쓱 문 닫고 도로 들어가네요. 여기는 저만의 공간이거든요. 이 베란다는 꽃과 저만 지내는 다른 사람 두 사람 다닐 공간이 없어요. 유튜버는 아내를 둔 남편은 외롭답니다. 대부분 다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아 너무 사랑스럽다 그죠? 심산행처 동물이 듬뿍 엉덩이를 담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쉬즈 아가씨 이 아가씨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뿌리가 꽉 찼습니다. 꽃은 약간 여기 들어가는 꽃은 떼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밑에 새로운 꽃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 아이들이 꽃을 제대로 피우려면 위에 시들어가는 꽃을 제대로 빨리빨리 떼주고 정리해주는 게 좋겠죠. 제라늄도 키우다 보면 꽃대가 이건 완전 상토네요. 꽃대가 유난히 여러 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튼실한 꽃대 한 두세 개만 키우고요. 나머지 이제 조금 꽃볼이 작은 빈약한 아이들은 떼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꽃볼을 제대로 피우는 비결이죠. 영양 분산이 그렇게 많다는 소리잖아요. 꽃대가 여러 개 올라오면 그걸 다 키우려면 제대로 된 꽃대를 못 보고 중간에 또 이거는 정말 떡진 상토입니다. 이대로 두면 얼마 못 가서 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제가 물도 많이 주놔서 더 떡이 졌습니다. 물을 씻어주고 싶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되면 뿌리도 뜯기고
옷몸살을 좀할것 같아요. 얼굴도 여리하게 생겨서 몸살 좀 하게 생겼죠. 생긴 것 같지 않게 조금 몸살 하지 않고 잘 적응했으면 좋겠네요. 이 상토가 정말 얘들을 키우려고 상토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요. 농장의 환경과 또 저희 베란다 환경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상토는 털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곡소 앵초는 여기다가 여기 조금 긴 분이 있어요. 이분도 다육이 분이에요. 여기다가 안 쓰고 있던 분에 이것도 당근표입니다. 당근표 무대기로 온분 중에 하나였는데요.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요 흙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위에다가 하엽들은 좀 빼고 조금 흙을 보충해 줬었는데요. 예, 제 생각대로 흙은 좋습니다. 흙이 괜찮네요. 시즈 앵커만 위에 제가 추가로 올려준 흙이기 때문에 위에 흙은 지금 여기 노란 여기 보이죠? 노란 요 비료입니다. 비료. 이런 비료들 상토만 많이 섞어 쓸수 없잖아요. 그래서 영양 성분이 부족할 수 있어요. 마사 섞고 뭐 다른 거 섞다 보면 배수성에 중점을 주다 보면 또 영양이 부족할 수 있는데요. 그때 알비료나 유박비료 하나 한 포대 사놓으면 엄청 오래 써요. 그런 거 중간에 또 여기 흙을 살짝 파고 넣어주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더군다나 이 꽃피는 아이들이라 영양 손실이 심하겠죠. 꽃이 피우 꽃이 이제 꽃대가 이제 꽃필 즈음에 우리가 영양을 많이 하는데요. 꽃 피고 나서는 영양을 안 해줘도 된다는 전문가님들의 말씀입니다. 꽃꽃몽울이 맺을 때까지를 집중적으로 영양을 주면 좋답니다. 그리고 이제 꽃이 이렇게 피고 있는 상태에서는 자꾸 영양을 주면 그 영양으로 인해서 과잉 영양으로 해서 또 꽃이 빨리 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흙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 흙은 그대로 요 정도 흙을 떼고 심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조금 있는 아이들은 조금 키큰 분에, 키가 좀 작은 아이들은 조금 낮은 분에, 와, 또 오토바이다. 되게 지나갑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조화로운 것 같아요. 제가 하엽은 미리 제가 와, 우리 집에 오면 미리 하엽 떼고 뭐 요런 기초적인 것들은 해서 조금 물도 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하엽진 거는 빨리빨리 떼주는 것이 좋습니다. 각종 병충해에도 좋고 통풍에도 좋고 여러분들 생각도 그러시죠? 좀 깔끔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요 페트병, 조금 빳빳한 페트병 있어요. 음료수병, 요런 거, 요거 하기에 딱 좋아요. 사이즈가 크지도 않고, 뭐, 흙 담았다가, 마사 담았다가 하지 않고, 이제 마사통에 넣어주고, 쓰고 있습니다. 예쁩니다. 예쁘죠? 저기 밖에서 들어오는 빛 때문에 약간 뿌연 느낌이지만, 예뻐요. 이 아이는 가고소앵초입니다. 가고소앵초. 이렇게 들어온 날짜나 분갈이 날짜 적어두시면 편리하겠죠. 우리의 기억력은 유한해서 금방 까먹고 또 잊어버리고 하니까 이렇게 적어두세요. 아휴, 이렇게 막 흙도 씻고 털고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길게 많이 흘러갔네요.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깔끔하게 이렇게 분열 심어주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상쾌하고 좋네요. 너무 예쁩니다. 너무 사랑스럽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소박한 다육맘님, 복 받으세요.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예쁜 아이들 저에게 보내주셔서 행복한 마음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우리 구독자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